가장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부터 배우는 게 아주 좋을까요? 트로트는 밀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트로트를 보실 때 액센트를 넣어줘라! 아. 빠밤! 액센트를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심심하시죠? 네. 배러리? 밭을 밭으로. 밭. 네네. 밭. 대를 때로. 네. 사랑의 밭.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배터리 배터리가 다 됐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황재성 황재성 전녀 황재성 괜찮습니다. 한 번 더. 투 쓰리 포.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오 좋아요. 예. 사랑의 빡대가리. 빡대가 이건 너무 티났어. 야, 빡대가리. 야, 이거 꽁태기였잖아. 됩니다, 됩니다. 이거 잡아내야 돼. 빡대리하고 빡대가리하고는 다르잖아. 이제 잡아내서 인디안 밥 합시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보셔, 이보셔. 그럼 다들 놀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대도 빡대가리는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배터리 했으니까요. 여기는 이제 엄지척으로 가볼게요. 엄지척. 엄지척이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척 심심하죠. 엄지. 엄을 험으로. 아, that's right. 험.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척. 자, 갈게요. 귀엽다. 험으로 가면. 콧소리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노래가 맛깔스럽게 변해져요. 네, 진호 씨 갈게요. 원, 투, 쓰리, 포. 한지. 귀여운 척으로 하고 있어. 귀여운 건 또 유세윤 씨가. 네네, 자, 갈게. 한지, 한지, 척. 아, 톤이 다르네요. 아, 형, 톤이. 험지 험지 척! 험지 험지 척! 전한다 같이 너무 너무 천해 보이지 않아요? 천하고 야해요. 야 이제 이수근 씨. 라스트. 아, 이건 저는 저 뭐 저는 이러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거든요. 네. 접근하는 태도들이 아주 불량해요. 선생님 모셔놓고. 이제 한국말은 아예 마스터가 되신 겁니까? 아 그럼요. 한국말이 내가 제일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와의 합의를 본 거예요. 그걸로 가자. 험지 험지 척, 험지 험지 척, 첫사랑 정민이. 정민이요? 어? 잠깐만, 형수가 알고 있어요? 뭐, 저기 갑자기. 첫사랑 진영이 하려다 잘못 나온 거지. 뭐야. 진영이 하려다가 정민이가 나온 거 같은데. 정민이 누구야? 정민 씨 잘못 나왔다. 잘못 정민이가 왜 나왔지? 혹시 뭐 다른 뭐 또 테크닉. 테크닉 있나요? 뭐 두 번째는 음이 높아도 찡그리면 노. 아, 그래? 고음에서도 힘이 들어도 항상 스마일을 해라. 빠밤! 아, 아 고음에서 인상 쓰면 안 좋아 보이는구나. 그렇죠. 왜냐면 트로트 그 장 자체가 관객들이랑 또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밝은 미소를 계속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제 노래 중에 고음 중에 뭐 산다는 건 같은 거는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 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계속 웃네 진짜. 어 근데 목은 엄청 빨개지는데 웃고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해요.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진짜로 기분 좋아 보이네. 진짜로 인디안 밥 하기로 했잖아요. 아 형님, 내가 준비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아 형 그럼 인디안 밥은 싫어요. 인디안 배 해주세요. 배 맞을래. 아 밥이 안 되는 거야 니가. 인디안 됐어요. 아 역시 아버지 맞네. 근데 선생님. 제가 그 가수분들 모니터에 보면 카메라를 정면을 보다 고음 때 프로필로 딱 돌리더라고요. 아~ 이게 또 스킬이 되더라고요. 예. 맞죠? 맞아요. 왜냐면 고음을 올라갈 때 얼굴이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살짝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아~ 미운 얼굴도 가리고 노래도 좀 더 잘해 보이고. 숙였다가 올라오면 안 된 건지? 에? 좋은 거래요. 주머니에 칼 들고 있어요. 대세요. 너무 무서워요. 인디안 밥 대세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아니, 웃겨. 진짜 오빠. 왜 숙였다 되는 거 안 돼? 인디안. 형 이거 전담할 거야? 아니, 형 전담할 거야? 니가 얘기해. 아, 전담해? 아니 수근 형이 했는데 너무 수치스럽다. 형 전담해 형이. 돌아가면서 해줘. 그러면 뮤직 한번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 사실은 좀 포인트가 있는데 이 요쪽 계통에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활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죽여줘. 이형 너무 엘리트다. 어, 형 그거 한번 마이크, 야, 마이크가 귀까지 숨겼다가 다시 좀 웃어주세요. 웃어줘. 왜 자꾸 힘 올리시는 거예요? 5분만 기다려줘. 자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정말 중요한 건 가사! 가사죠. 가사가 다른 거지. 가사가 중요합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번 가사를 써볼게요. 어? 어. 어? 작사요? 작사. 아주 짧게. 많은 가사가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딱 꽂히는 가사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문구만 있으면 된다는. 맞습니다. 이제 연말 연시고 이제 또 음주를 많이 할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예. 술자리에서 부를 수 있을 만한 걸로 바꿨습니다. 술잔을 털어놓고 잔치기 잔치기 찬찬찬. 이거는... 이거 좋죠 솔직히. 야 너 소송 걸려. 왜? 이거는 게임 들어가기 전에 딱 그 그래서 예. 기본이 탄탄하네. 네. 제가 몸을 보여줄게요. 이건 아, 창의력 네. 싸움이에요. 예 맞아요. 저는 평소 트로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멜로디를 갖고 다니거든요. 네. 제목은 서장훈이라는 곡으로. 아, 서장훈. 서장훈. 네. 지갑에 있는 돈 다 갖다 써라. 내 지갑에 있는 돈 다 갖다 써라. 카드도 좋고 빵! 현찰도 좋고 빵! 있는 돈 다 갖다 써라. 오, 좋은데? 뭐, 괜찮습니까? 괜찮으시네요. 왜냐면 느낌도 있어요. 트로트는 느낌. 약간 반복되는 가사가 어, 예. 굉장히 속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쵸, 좋아요. 어, 좋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좀 이런 것 좀 하라고 잔치기잔치기 찬찬찬이 뭡니까 지금? 그 힙합을 얘기해가지고 어. 힙합과 트로트의 만남. 오, 좋네. 그걸 아까 말한 대로 다시 부르는 거 뭐라죠? 그걸 했습니다. 리메이크. 네, 그걸 했는데 따르릉을 힙합 가사로 해가지고 띵띵 띵띵 띵띵이 들어가는지 띵띵 뭔 말인지 모르겠어 띵띵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 배추 띵띵 띵띵 아무것도 모르게 배추 배추 포기할 때는 써라. 미쳤어요 진짜. 배추 포기할 때 뭐 약간 라인이 있어요. 야, 잠깐만 진우 개밥 토스바토로 CF니까 띵띵 미는 거 같은데 이제. 제가 아까. 그치? 띵띵 미는 거 같은데? 아 귀에 들어올 거예요. 띵띵띵띵 어. 아무것도 모르겠다. 배추 포기할 때나 써라. 그래도 본인이 하면서 본인이 즐겁다 행복해서 좋다. 이거 야 그런 거야 너희가 트로트를 아느냐. 한 잔 두 잔 피어대는 술잔 별을 지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어 근데 이거 잠깐 트로트 가사 같다. 나이트, 이것이 나이스, 트로트란다. 트로트를 아느냐. 인생의 쓴맛 단맛 다 있단다. 그 맛은 무슨 맛이냐. 이렇게 이을 수 있잖아. 그 맛은 무슨 맛이냐. 이어서 가니까? 이어서 가는데? 틀리는 사람. 인디안 바. 하나씩 만들자 진짜. 5초 안에 못하면 그리고 음이 너무 틀려도 틀리기. 오케이. 스토리가 이어지게. 음도. 동작자 공자.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좋다. 나는 왜 엄마가 두 명이죠? 짠짠! 짜라다라 짠짠. 엄마가 두 명인지 오늘 알았어. 짠. 이거 형부터 잘못된 거야. 왜 내가 잘못돼? 엄마 두 명부터가 잘못된 거야. 왜? 그러니까 엄마 형 더 이상 파생될 가사가 없어.